존경하는 125만 수원 특례시민 여러분, 김규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성구, 평동, 금곡동, 호미식 등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의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에 한계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부족한 예산과 인력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단순한 관리 한계를 넘어서 125만 수원 특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의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는 수원 특례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자 이제는 적극적인 논의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매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량과 도로가 이제는 크고 작은 위험요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의 포트홀과 노후화가 진행돼 크고 작은 교량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125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원의 미래를 위해 단순한 유지보수를 넘어 선제적 예산 편성과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정 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의 1종, 2종, 3종 주요 시설물 관련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리원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시설물 안전법에서 기준한 제1종, 2종, 3종으로 시설물 등록하고 있으며, 시설물별로 시설물 관리 대장 및 설계 도서 등 관련 서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서에서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점검계획을 등록하고 6월과 12월 상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 정밀안전진단 이 세 가지를 실시해서 점검 결과를 등록하고 있음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수원시의 시설물은 대략 320여 개로 시설물은 교량, 건축물, 터널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교량 시설물의 경우 전체 163개소 중 141개소가 3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시설물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현재 수원시의 제3종 교량 시설물이 유독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77개의 도로 시설물 중에서 우수한 A등급은 6개, 양호한 B등급은 224개, 보통의 C등급은 41개소가 있습니다. 신설한 시설물은 안전등급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등급 B등급 6개소가 네, 시장님 현황은 제가 자료를 이미 띄워놓고 있으니까요. 네. 네,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간략하게 천천히 해주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을 분류된 시설물의 전체 약 86%를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현황은 지금 띄어져 있습니다. 현황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가 정조대왕 이후에 230년이 지났고요. 또 행정, 시설물 노후화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B와 C의 등급이 몰려있는 것은 도시가 오래됐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와 E가 현재 발견되지 않았고 B와 C에 좀 몰려있는 특수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년 2회에 걸쳐서 안전등급을 아주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FMS 시스템과 각 구청의 시설물 현황 자료 간에 불일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시설물 안전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분리되지 않은 시설물들이 57개소나 존재합니다. 수원시가 연간 2천만 원을 들여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는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 시설물의 상태와 현황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즉시 확언이 어려울 경우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시장님은 수원시가 시설물 관련 정보와 현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 기준과 규칙에 준용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죠. 저는
그 국가가 마련한 기준에 잘 부합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게 있다면 정밀하게 검토하고 재조정해서 문건으로 보고를 또 그거에 따른 검토 방안 등들 세부적으로 좀 작성해서 추후에 작성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면 보고 드리는 거고요. 없으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차이가 있습니다. 네. 57개소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도 현장에서 긴급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료가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한번 살펴보고 부합하면 보고를 드리고 부합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거슬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부합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다음은 이어서 시설물 안전 점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대한민국의 안전대전 집중안전 점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이 안전점검은 주민 신청자를 통해 점검 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고 점검부터 후속 조치, 사후관리 및 보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수원시는 어떤 시설물들이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또 이들 시설물의 점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전체로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별로 종별 분포로 보면 장안구는 53개소, 원성구는 111개소, 팔달구는 37개소, 영통구는 76개소로 존재합니다. 그 중에 지하차도 4건, 도로 1116건으로 안전점검 결과 총 1120건이 안전사고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의 98% 이상은 단순한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포털 같은 내용들입니다. 주요 사고는 4건이 있었는데요. 정천, 대왕교, 고색, 화산 지하차도 같은 침수 4건이 있었는데 중상해 등 인명피해는 없는 다양한 다행한 사고. 아주 정밀한 보고는 못되지만 전체적인 나온 난이를 매번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시장님, 우리 시민들은 점검 시설물 현황부터 별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모든 사항을 아마 우리 행정의 모든 사항을 전면 공개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예, 수원시 홈페이지 산집 결과를 해보았습니다. 수원시는 2021년 이후로 22년, 23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도 아니고 자료도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법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연이 봤을 때는 올해부터 우리 수원시는 이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주셨네요. 만약 그게 충분히 공개가 안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공개를 하고요. 저는 점검 때부터 시민들이 참여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시민 점검 참여단을 구성해서 마을별, 동네별로 시민들이 직접 중요한 도시시설물을 점검 사전에 평시에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0명을 목표로 자 그거는 알게 보여시장님 법적으로 명시된 대응은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님 계획이신 거고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해 집중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먼저 지금 보시는 이곳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기 수원사업장과 연결되는 삼성교입니다. 길이 37m, 폭 15m, 높이 4m로 89년에 준공된 교량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영통구에 위치한 원천 2교입니다. 길이 57m, 폭 30m, 높이 4m로 93년 준공된 교량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원천 2교는 안전진단을 진행하여 보수부 재균열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두 교량 모두 지난해 이루어진 집중안전점검 결과 이전 안전등급보다 하락한 T등급으로 판정되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구청 안성건설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 두 곳에서만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단 두 개소의 교량이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진단 결과를 포함하여 결과를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이 모든 사항을 보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시민의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A부터 E까지 등급을 정하는데요. 다행히 우리는 D와 E가 없고요. C등급인데 그걸 안 받으십니까? 몇 가지가 있었는데 C등급도 안전은 문제가 없고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요 부재에 대한 경미한 결함과 내구성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보조 부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증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네. 저 교량에 뭐라고 표시가 되는지 보십니까? 교량에서 결함이 발견된 후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때 담당 구청인 안전거설과에서 발빠르게 그나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보수구 재균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게 언제 균열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지금 그거를 시장이기 때문에 보고 안 봐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작은 일을 침소봉대하면 이게 작은 일입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자, 행정이라는 게 저 결과를 알았어요. 아셨는데 왜 보고 안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시장은 그것까지 보고 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 모든 일을 다 보고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것 뿐이죠. 중요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데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속?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 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억정을 내세요? 억정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분명히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는데 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제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들어보셔요. 지금 이렇게 이 문제를 정쟁으로 이렇게 정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당연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모든 시의 사항 그러면 모르시면 들어가시고요. 우리 이장학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사실 좀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들어가도 됩니까? 네. 예. 이렇게 중대한 안전문화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받았고 시장은 몰라도 된다고 답변하시는 시장님이십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구회사를 업무가 있고 또 시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업무는 시선을 유지관리는 구청의 업무입니다. 그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결사항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시장님께 일중한 사항 같은 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는 드립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그 물론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뭐 중대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경미한 부분이고 C등급의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예. 보수와 무방이 이루어졌으면 제가 질문 안 드립니다. 예. 근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 부분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빨리 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결과가 나와 있고 그런데 보수 보강이 안 이루어졌는데 예, 시장님께서 신속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보수 보강을 신속하게 실시하셔야죠.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시 이재준 시장 답변서로 나와주시거나 존경하는 수원특례시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수원특례시의 미래와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현안들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과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무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를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시장님, 네. 이러면 일답은 시정 질문자가 얼마든지 예, 들어가시라고 나오라고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행을 안 보셔서 처음이라면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시장 질문자가 필요를 하면 예, 다른 분은 얼마든지 답변 속으로 나오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저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그렇게 예. 이야기하십니다. 답변을 예.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안 하고 계십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뭘 예. 인정 안 했다는 게 다 인정했죠. 전체를 시장이 다 보고받을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게 보고받으면 보고를 받는 게 문제는 아니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고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뭐라고 얘기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 끝나면 좀 질문해 주시고 또 시장님도 우리 박현수 의원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고색 지하차도 집수정 센서 오류에나 침수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중도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침수와 점검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 내용 중에 정옥천, 대왕교, 고색, 화산 지하차도 침수가 4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색과 화산 지하차도가 매년 이렇게 침수가 돼서 화산 지하차도는 우리가 지금 차도 넓히고 지하차도 다시 하면서 근본적인 것을 KTN인지 신세계와 함께 결합해서 2028년까지 근본적으로 다 고칠 수가 있는데 고색은 지금 근본적인 대책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미봉책으로 몇 가지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작년도 대책을 임시로 해서 대비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대규모 예산이라서 이거는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국비, 도비도 좀 신청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이런 식으로 펌프만 교체하고 센서만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등급에 대한 질문인데 아까 현황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안전등급들이 점점 C등급 시설물들이 우리 권성구, 장안구 순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 시설물의 규모와 내구성, 그리고 민원 상황에 따른 보수 보강,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이 아마 필수적인 상황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 관리와 안전 점검, 진단 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정기 안전 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 안전 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 진단은 5년마다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법적으로 관리되는 시설물에 대한 지역별 안전점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정기적인 점검과 정밀 진단에 필요한 예산은 시설물 안전등급에 따라 달려져야 함에도 마땅한데 각 구청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약 3억 원의 기본 예산만 할당하고 실정입니다. 이는 매년 동일한 예산 규모로 충분한 안전 점검 및 진단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다음은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연이 자료를 조사해 본가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이 약 109개에 달하며 시간의 경과임에 따라 관리해야 될 시설물 수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향후 10년에는 노후 시설물이 현재 약 2배인 191개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109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은 약 11억 원, 시설 보수 및 보강에 대한 예산은 약 14억 원입니다. 본 의원이 10년 후 노후 시설물의 증가 추이를 봤을 때 수원시의 관련 예산은 크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런 20년 된 노후된 시설물들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장기적인 개선 방안들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문제인데요. 표준, 기준, 안전 등급 이런 게 10년, 20년, 30년, 50년 단위로 어떻게 등급을 매겨야 될지 또 안전 기준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변해야 되는 건지 뭐 등을 우리 시만이 고민할 게 아니라 전국, 정부가 고민을 같이 해서 해야 될 문제고요. 예산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간다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방식은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후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자될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 맞춰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더 증가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려고 봅니다. 우리 예산도 또 앞으로 현재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앞으로 반도체가 급격하게 호전되고 있고 세수도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 분야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더 노력. 뭐 말씀하셨듯이 40억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료에서 보셨죠? 각 구청들 3억입니다. 3억. 예, 40억이면 10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재량권의 네, 3억이고요. 도로 시설물이 전체 14억입니다. 14억. 전체 예산은 큽니다. 그리고 2024년 한도의 사업이라고 된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올려도 한도의 예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되지 못하는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털과 같은 문제들의 일시적인 정부뿐만 아니라 AI 개념을 도입해서 도로 위험을 찾는다라고 하는 우리 수원시 탐지 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본연이 봤을 때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과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화성시, 광주시 역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가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과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분명히 시장님도 생각하실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AI 신기술 도입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 질문 주신 포털 탐지 시스템인데요.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재정 여건상 시범 사업을 한번 하고 확대가 필요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다행히 2023년도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최우수상을 받고 시상금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 전체를 저 AI의 탐지, 포털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출장을 사람이 가서 출장을 통해서 육안검사 방식에서 이걸 계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는데요. 2024년 5월부터 1년간 시구 5개 반을 편성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본 예산에 이것을 좀 담아서 전체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합니다. 유람 및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에 세분화가 지나치게 이루어져 있어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일관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구청에 위임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 현재 구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각 구청의 인원 배치와 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환직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직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업무와 현재 이에 대한 조직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 수원 특례시가 지향해야 할 특례시에 걸맞는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체계의 조직 편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사항과 끝으로 이번 시정 질문 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치고 지킬 때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예산과 조직을 재편성하라.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발휘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예산 모두를 안전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골고루 진행하되 특히 안전에 더 관심을 갖고 특히 도로시설물 점검 및 진단 시 기술적인 진단을 강화하여 125만 수원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을 안전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조직과 관련 분야 전문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물 관리 전문 인력 양성과 조직 개편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재정 시장님께서는 수원특례시장으로서 정책 방향 제시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시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대표 공약 사업인 손바닥청원 청계 조성이 수원특례시의 발전과 125만 특례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고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역할입니다.